안녕. Hi. 데뷔하고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먹을 거를 시켜서 브이앱을 해보는데 너무 설레네요. 다이어트 한 자의 여유랄까? 어쨌든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정말 오늘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품에에서도 우정분들이 먹방 브이앱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바로 준비를 했고,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 사실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 카메라 구조 때문에. 바로 곱창. 그때 내가 뭐 먹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곱창이랑 떡볶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떡볶이는 오늘 뭔가 필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소곱창이 필이야. 오늘 소곱창 필이야. 이래가지고 소곱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창 오둠이고요, 곱창 막창 염풍, 그리고 부추, 그리고 뭐 쌈장이랑 이렇게 있고 소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 지금 딱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편하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진짜 약간 혼밥하시는 분들도 외롭지 않게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뭐 회식하거나 뭐 밖에서 드시는 분들도 켜놓고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곱창인지. 아직 퇴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구나. 일단 곱창을 먼저 먹어볼게요. 판타스틱. 무슨 일이야 이게? 너무 맛있잖아. 부추도 경상도에선 정구지라고 하거든요. 맛있습니다. 곱창 맛이 없대.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브이앱 로고가 원래 그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여러분은 뭐 드세요? 나는 닭백숙 먹는데. 나 어제 닭백숙 먹었어. 언니, 우막 없어요? 우막이 뭐야? 우막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염통. 혹시 찍어서? 아, 음악 BGM 깔아달라고? 그금 음악 없이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도 오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소 내장 부위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전 사실 곱창도 좋아하지만 이거 제일 좋아해요. 막창? 소 막창? 쌈장에도 이렇게 찍어서.
염통을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염통은 뭐 맛있어요. 맛있고 잘 먹는데, 양대창이 진짜 맛있어요. 양대창 진짜 맛있죠. 양대창 좋아해요, 저도. 한창 은서랑 자주 먹으러 다녔었는데, 최근에는 못간것 같아. 조만간 가야겠어. 오늘 날씨 어땠냐고? 오늘 되게 덥지 않았어요? 되게 더웠던 것 같은데? 아, 매워. 어디예요? 여기 저희 숙소입니다. 아, 어떻게 신비한 일을 아냐고? 은비를 저희 더블럭 컴백 직전에 은비랑 저랑 은서랑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게 됐죠. 네, 여친 신비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은서가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셋이서 밥을 먹었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곱창 맛이 어떠냐고. 여러분이 아는 그 곱창 맛이에요. 언니 면허 땄어요? 저는 면허 없어요. 면허도 없고 사실 따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미리 따놔라 뭐 나중에 또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나중에 하면 되죠.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저 뭔가 뭘딱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이러다 멤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늦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곱창 먹는 거 보니 당분간 무대는 없겠군요. 아직 저희 우주소녀를 잘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 우주소녀는 다음날 무대가 있어도 곱창을 먹습니다. 그 무대가 있는 날에도 먹어요, 저희는.
맞아, 저희 대기실에서 회도 먹었었어요. 일십이 나아요, 안 일십이 나아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누가 물어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십이 나아요. 일십은 그래도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안 일십은 뭔가 일십은 그냥 읽고 이런 느낌이에요. 안 일십은 약간 읽을 가치도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야, 니건 읽을 가치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줘가지고 더 서운하더라고요. 더 빈정상하고. 왜냐면 일십은 여러분, 딱 누가 만약에 제걸 읽고 씹었다, 혼자서 약간 계속 상상했을 때 충분한, 뭐랄까, 약간 씹을 만한 그 사유들이 좀 있거든요. 뭐 바빠서 일고 답장하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불러가지고 뭐 답장 못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안 일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납득이 안 가. 왜안 읽었을까? 보통 솔직히 다 읽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도 안 읽는다 이러면은 그거 좀 문제가 있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래서, 저도 진짜 안 일십을 진짜 못해요. 안 일십을 해본 적도 없어. 그렇다고 저 일십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진짜 단톡방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만약에 진짜, 아, 진짜 이 사람 거는 답장하기 싫은데, 뭐, 내지는, 아, 진짜 연락 별로 안 하고 싶은데라고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번호를 바꿉니다.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아, 여러분, 필터가 진하다는 반응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는 상태라 필터를 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더 예쁜 얼굴로 필터 없이 할게요, 여러분.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필터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로 바꿔달라고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미 테스트를 했고 리허설을 해봤습니다. 이 필터가 무성들이 느꼈을 때 제일 만족할 수 있는 필터였어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아, 매워. 고추가 진짜 맵다. 포니테일 보고 싶다고? 포니테일 할수 있지.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여러분. 그럼 다내 머리라고. 잠깐만요.
짜잔. 묶으니까 확실히 시원하네요, 여러분. 염색한 머리냐고요? 네, 저 염색했죠. 그 브릿지만 덮었어요. 이거는 원래 이제 제가 언내추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색이고, 브릿지 했던 부분만 덮었습니다. 머리숱 부럽네. 아유, 그럴 거 없어요. 브릿지 왜 없앴어요? 제가 원래 활동 끝나면 이제 염색했던 친구들은 보통 덮어요. 왜냐면은 스케줄이 음악방송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염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너무, 이미 너무 많이 향해 있어서 다들. 보통 이제 거의 다 덮죠. 잠깐이라도. 좀 쉬는 타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탈색을 하면 뿌리가 자라잖아요. 뿌리가 자라는데 뿌리 염색을 계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영이는 좀 번외 케이스죠. 다영이는 그 친구는 본인이 그걸 너무 원해서 하는, 그러니까 머릿결을 다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금발이 좋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다영이 좀 다른 케이스. 머리털 다 뽑혀도 나는 금발이어야 해. 약간 이게 너무 강한 친구라 내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네, 다행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컨저링 보러 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가고 있네. 빠른 시일 내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그거 2도 나오고. 근데 최근에 팬싸 막판 했을 때, 한 우정분께서 재미없다, 안 무섭다고 스포를 해주셔가지고, 살짝 약간 김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너무 맛있어. 랑종, 맞아. 품에서 랑종 영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곡성 감독님이 하신 작품이라고는 무조건 봐야죠. 메이크업 브이라이브를 해달라고요? 메이크업 브이라이브 할 수는 있는데 베이스는 다한 상태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 꼭 기억해주세요. 아예 맨 얼굴로 시작할 수 없어서. 엑스 누나, 닭발 남기면 안 돼요. 닭발 아니에요. 곱창이에요. 우정은 노 필터 좋아해. 제가 안 좋아합니다. 노 필터 제가 안 좋아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사실 곱창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서 앉아가지고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도. 부산으로 생각했나요? 너무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부산 해성막창 가보셨나요? 부산 해성막창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저한테 부산 맛집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게 그때마다 부산 맛집을 진짜 잘 몰라요. 부산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정말 손에 꼽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서울에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생활을 해가지고, 부산 맛집을 저도 잘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댓글 너무 웃기다. 웃긴 댓글 너무 많다. 부대 vs 서면. 전 무조건 부대. 부대는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다 있어요. 서면은 사실 많이 안 가봤어요. 잘 몰라요, 그래. 언니 핀 소개해달라고? 아, 이 핀은 우정분이 선물해주신 건데 세균맨이에요. 이거 저 집에 키티도 있고 이건 세균맨. 귀엽죠? 언니 썸머송 플레이리스트 추천해주세요. 썸머송 플레이리스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스타쉽의 전설이셨던 시스타 선배님들 노래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곡,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주소녀의 부기업 앨범 들으셔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
차일디시 감비노라는 외국 아티스트 노래 중에 Summer Magic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잠시만요. Summer Time Magic이다. Summer Time Magic이랑 이 앨범의 또 다른 수록곡 중에 Feels Like Summer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또뭐 있지? 샤이니 선배님들의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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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또뭐 있지? 여름에 많이 듣는 거? 저 여름에 되게 여름 노래 많이 듣는데 다음에 물 먹방 해달라고요? 물 먹방? 아, 물을 마셔줬으면 좋겠구나, 지금 내가. 물이 지금 여기 없어서. 이거 마실게요, 음료수. 좀 올챙이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맛있습니다. 음료수, 이건 블루베리 맛이에요. 맞아요, 바질시드. 바질시드 드링크 블루베리. 원산지 타일랜드. 타일랜드 우정들 저 이거 마셔요. 와, 나 벌써 거의 다 먹었어. 대박. 수빈이랑 상담소 할수 있어? 수빈이랑 상담소 할수 있죠? 근데 좀 약간 과격해질 수도 있어요, 수빈이랑 하면. 언니, 우리한테 우수소녀 노래만 들으라고 했지만, 나 계속 넥스트 레벨 들어. 그렇구나. 사실 저도 많이 들어요, 넥스트 레벨. 수빈이랑 스파티저 찍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사하고 계시는 거죠? 종강하고 방학에 뭘 할지 추천해줘요, 언니. 종강하고 방학 때 저는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디 멀리를 갈순 없지만, 여름이고 날씨도 좋잖아요. 놀러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기고, 손잘 씻고. 뭔가,
그냥 단순히 비는 시간이니까 놀아야지, 이런 것보다. 좀. 대학생이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할수 있는 것들과 그 나이라서 할수 있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해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행 다니면서 또 마음의 여유도 좀 되찾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좀 떨쳐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집에만 있는 것도 비추입니다. 사실 저도 집순이긴 한데 집에만 있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시간 죽이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유. 친구 없어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혼자 많이 나가요. 혼자 여행은 안 가봤지만, 혼자서 정말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꼭 친구랑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저기 걸으면서 좀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저는 엑시님은 비활동기 때뭐 하셨나요? 사실 비활동기라는 그 개념이 저희한테 좀 생겼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앨범을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내기도 했었고 또 이제 뭐 뭔가 부수적인 스케줄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내일 좀 연차가 쌓이면서 좀쉴수 있는 그래도 시간이 생기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그 비활동기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모르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것저것 혼자서 많이 해봤죠. 뭔가 앞으로 또 이렇게 나한테 많이 남는 시간이 와도 내가 뭔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뭐 대단히 뭔가를 해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운동도 하고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활동 안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팬분들이랑 소통하거나 이렇게 팬분들 얘기하게 될 기회가 생길 때, 우정분들의 일상생활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자극을 많이 받아요. 너무 열심히 살던데, 다들? 진짜로?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야근 중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자극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난 아닌데, 점점. 아니어도 괜찮아요. 언니, 오늘 동료들에게 엑시 언니 자랑했어요. 동료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친구들 빨리 웃어, 입덕형. 우리 동료분들 안녕하세요. 엑시입니다. 제가 지금 좀 몰골이 좀 그런데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엑시는 캠핑을 혼자 갈수 있다 없다? 저는 없어. 없다. 캠핑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캠핑이랑 그냥 일반적인 여행이랑 좀 다른 게, 캠핑은 뭔가 그런 조리도구?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갔다가 캠핑카에 불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캠핑을 혼자 할 자신이 없어요. 그걸 좀 무서울 것 같아, 혼자 캠핑하는. 그리고 캠핑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캠핑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사가 따로 있나? 그래서 운전도 못하잖아, 나는. 잘 먹어서 좋다. 저 지금 약간 카메라 있어서 살짝 의식해가지고 잘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 주현 언니 생일 선물 뭐 줬어요? 저 주현이 생일 선물에 옷 줬습니다. 주현이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갖고 싶은 옷. 그래서 그거 바로 이제 결제 빡 해가지고 사라졌죠. 다 흘리면서 못 펴는 거야? 근데 나 지금 되게 많이 안 흘린 건데? 좀 흘리겠는데. 옷은 안 흘렸어. 누구 있나요? 숙소에 지금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엑시랑 루다 중에 누가 더 힘세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팔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제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무려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대박이죠? 그 결승전은 누구랑 같이 올라갔는지, 그 결승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는 비밀입니다. 언젠가 공개될 거예요. 결승에서 은서한테 졌겠네. 여러분, 의외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10명 중에서 무려 2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팔씨름을. 저 그렇게 힘이 약하지 않아요. 돼지 눈이 엄청 좋았네요. No. 그래도 나힘좀 쓴다 하는 애들이랑 다 했어요, 제가. 웬일이지, 언니가? 또 이상한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승부욕 알죠, 또. 그래서 약간 갑자기 힘이 막 쏟아졌나 봐요. 그래서 멤버들도 엄청 놀랐어요. 어쨌든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배불르다. 배고파요. 다 먹었어. 편식하지 마. 나 편식 안 하는데? 나잘 먹어요, 야채도. 근데 뭔가 이런 기름에 약간 절여져 있는 야채는 뭔가 안 먹게 돼. 뭔지 알죠? 얘좀 약간 심하게 절여져 있어가지고. 볶음밥 없나요? 볶음밥이 없네. 사실 일부러 밥을 안 시켰어요, 여러분. 양심이 찔려서. 원래 곱창에는 그꼭 있어야 되는 음료가 있긴 하죠. 네, 방송이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보카도 싫어하잖아요. 아보카도는 싫어한다기보단 왜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굳이? 굳이 이걸 왜 먹지? 약간 이런 느낌? 저 누나도 파프리카 싫어해. 루다나 싫었는데 저는 파프리카 잘 먹습니다. 파프리카 맛있어. 그럼 여러분 밥을 먹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디저트를 먹어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띵띵띵띵띵띵 애플 애플 사실 사과를 저는 아침에만 먹긴 하는데 지금 먹을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제가 과일을 되게 못 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니요. 되게 잘 해요. 보여드릴게요. 좀 치우자. 자, 이걸 제가 닦아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과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를 아침마다 하나씩만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어진대요. 원래 저도 아침에 사과를 되게, 칼이 잘안 드네요. 칼 다시 사야겠어요. 어쨌든 저도 원래 아침에 사과를 많이 먹는데 확실히 아침에 사과를 먹은 날과 안 먹는 날은 정말 틀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과 많이 드세요. 이렇게 밤에는 안 드셔도 되고요. 아침에. 아침에 사과를 많이 드세요. 벌써 깎았어. 물을 일단 나중에 넣고. 여기서 이제 피내면 나는 진짜 큰일 나는 거지. 잘하죠,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칼 잡는 법이 독특하대요. 다영이도 나랑 똑같은 말 했어. 며칠 전에 다영이랑 같이 숙소에서 밥 먹고 제가 참외를 깎아줬는데 다영이가 언니 칼 진짜 특이하게 잡는다 이러고서 원래 이렇게 잡는 거 아닌가? 무서워. 苹果，我现在吃苹果。언니 왼손잡이에요? 저 오른손잡이입니다. 언니 혹시 대학원 갈 생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감자칼로 깎으면 좋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는 감자칼로밖에 못 깎았거든요.
근데 감자칼로 깎을 때마다 손에 피를 봤어. 내가 이상한 거겠지? 살 떨어뜨릴 것 같다고? 아니, 안 떨어뜨리면 요리에 관심 많나 봐요. 요리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감자칼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과일 같은 거, 이제 사과 같은 거 이렇게 톡 하다가 톡 이렇게 한 거지. 손을. 내 손을 깎은 거지, 감자칼로. 톡 이렇게. 뭔지 아시죠? 언니, 턱으로도 사과 깎고 그래요? 에이. 턱으로 사과 어떻게 깎아요? 맞아. 성격이 급해서 그래. 저 이제 성격 급해요. 그래서 그래. 원어 씨유윗 핑크 헤어. 땡큐. 언니 생각했는데 벼락치기 꿈틀좀 아니면서. 벼락치기 하면 또 이제 저죠. 저는, 다양한 벼락치기를 해봤는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만약에 이만큼의 양이 있다. 근데, 벼락치기를 했을 때, 이만큼의 양을 절대 다 끌릴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만큼의 양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양 중에서 요 부분은 진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 있으면 반만 미친 듯이 외우는 거지. 그러면은 이 반이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학점이 보장이 되겠지? 나는 약간 개념이 틀린 게 다른 친구들이랑, 저는 직업 특성상, 이제, 근데 이걸 공감 못할 수도 있어.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왜냐면 나는 F만 안 받으면 돼. 이거여가지고. F만 안 받을 정도에 공부만 하자. 그 양만.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선택적으로 시험 범위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 다니면서 저 유명한 또 짤이 있죠. 아육대 짤. 그런 것처럼 그거 막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컨셉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일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이. 뭐, 솔직히, 뭐, 경기? 운동? 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가요대 때 열심히 읽었던 부분이 진짜 시험에 다 나왔다니까요, 다음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파일이나 정리한 거를 계속 읽는 거야. 자기 전에도 한번 읽고. 그냥 계속 읽는 거지. 그 기간 동안. 근데 이제 그 벼락치기라는 게 여러분, 벼락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짜 그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이제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나한테는 제일 잘 맞는 공부법이 벼락치기였어. 알겠어요, 교수님. 댓글 너무 빠르다. 벼락치기 전공이죠, 저는. 어쨌든. 다들 기말고사 기간이라 힘드시겠네요, 정말. 맞아, 1등급 할거 아니면 벼락치기가 나요. 이상하게 약간 대학교는 모르겠네. 내가 경험해본 대학 생활은 암만 공부를 해도 항상 그 1등 하는 친구만 하대. 왜냐면 대학교는 장학금이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무조건 목표로 하는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뭐 사실 저한테 얻어갈 대학 생활 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뭐 공부를 뭐 대단히 잘했고 등급이 대단히 높았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진짜 후딱 간다. 밥 먹고 뭐 하고 하니까 뭔 별로 딱히 얘기를 한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공부 자극되는 법 알려주세요. 매운맛으로. 매운맛이랑. 일단, 물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자기가, 제 말을 듣고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전 매운맛으로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매운맛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가 다가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이 허용될 수 있는 건 내가 특별한 다른 능력이 있을 때, 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일단 공부를 하셔야 본인들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특출난 어떠한 뭐 예체능이든 뭐든 뭐 베이킹이든 어쨌든 어떤 뭐든 특출난 1등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분 아니시면 공부하세요. 이거 브이앱도 끄셔도 돼요. 공부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자신의 삶이 보장이 된다. 저는 제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덜 열심히 했던 건 이제 나한테는 춤과 노래가 다다.
이 생각으로 그것만 했기 때문에 였지. 그거라도 제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지금 1시간이 지나서. 별로 매운맛이 아니었나? 더 매운맛이 생각나면 얘기해드릴게요. 뼈 너무 맞았는데. 뼈를 맞아줘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당근만 먹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충분히 배웠어. 그렇다면 성공. 주부장님, 잠깐 기부스 좀 하고 올게요.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이 어디갔지? 나 그거 그리고 싶어. 아,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 기준. 아, 또 지나갔어. 어디갔어? 벼락치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 기준이 높아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대요. 그렇구나. 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냥 미루는 성향인 거 점점. 그것도 맞아요. 저 약간 많이 미뤄요. 미뤘다가 발등 약간 좀 떨어졌을 때빡 하는 경향도 사실 있어요. 둘다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든 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힘들다는 게 약간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진짜 약간 멘붕 뭐 이럴 때도 많은데 어떻게든 결국엔 하게 된다라는 제 모습을 아니까 어떻게 된다? 또 미룬다. 또 미룬다. 원래 인간은 급할수록 본인의 능력치를 더 크게 발휘한다고 합니다. 라고 댓글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있죠. 네. 계획형은 아니네. 아니, 계획형이 아니진 않은데, 이제 그 계획이라는 게, 그 계획 안에 미뤘을 때의 계획도 이제 다 설계를 해놓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미뤘을 때의 계획까지. 더 멀리 보는 거죠. 언니 피구나? 피구나는 뭐지? 사실 미룰 걸 알고 계획을 짜는 거지. Exactly. Yeah. 이거다. 맞아요. 정답은 그거였어. 날잘 아시네. 언니 향수 품절된 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선가 듣긴 했어요. 역시. 좋다 그랬죠, 냄새. 언니 ESFP 아니에요? 저 ESFP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ESFP가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진짜 없어요, ESFP가. 아마 저희 멤버 중에서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ESFP를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사실 제가 뭐 거기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 뭐랄까 인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아싸들 중에서는 인싸인데 진짜 인싸들 중에서는 아싸인 스타일. 딱 그게 저예요. 그렇습니다. 저기 MBTI 얘기들어. 인쇄가 되놨었죠. 어중 뛴 인싸? Exactly. ESFP 특 내면 중시 사람 관찰 잘함 맑고 섬세 맞아요. 어쨌든. MBTI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나?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관찰한다. 주변 사람들, 나 약간 관찰하는 거 있는 것 같아. 관찰하고 그냥 혼자 생각해. 언니, 요즘 드라마 뭐 봐? 로스쿨이랑 5월의 청춘 보고 있는데, 사실 뒷부분을 좀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다 봐야 되는데, 네. 아, 그리고 펜트하우스 3 하잖아요. 그래서 펜트하우스 3도 봤습니다. 로스 범인이 나왔나요? 저 아직 거기까지 안 봐서 범인 나왔나? 아직 안 나온 것까지밖에 못 봤어요. 저 11화 완전 초반까지밖에 못 봤어요. 스포하지 마세요. 범인 주석 겸. 아, 누가 잠깐 스포한 것 같아, 방금. 댓글 지나 올라가면서 나본것 같아. 어쨌든 관상은 과학이다 아니다? 관상은 과학인 것 같아요. 관상 vs 사주? 둘다 저는 좀다 믿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저도 몇번 자주 보러 갔었는데 혼자 그냥 좋은 것만 믿으면 돼요. 좋은 것만 믿고 안 좋은 건안 믿으면 돼요. 너무 또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는데 오늘 색다른 브이앱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우정들 좋은 저녁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다음에도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내일도 화이팅. 오늘 월요일인가?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오늘 화요일도 너무 수고했고 내일 수요일도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안녕. 뿅.